평소 제 영상 같은 밀리터리 정보 영상이나 각종 영화나 게임 등에서 5.5mm 나토탄이나 7.6mm 나토탄 같은 나토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토는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줄임말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북대서양 일대에 미국과 유럽 등 이른바 서방 국가들의 군사동맹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소련의 위협이 높아지면서 이에 위기를 느낀 서방 세력이 군사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처음 발족 당시에는 12개의 회원국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30개국으로 소련이 해체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군사동맹입니다. 나토는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 등의 각종 위기 상황에 직간접적인 정치적, 군사적 수단으로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보급과 호환성을 위해 규격을 정해놓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5.5mm탄이나 7.6mm탄 뒤에 나토가 붙는 이유는 나토 규격을 따라 규격화된 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총알이나 포탄 말고도 정보나 기술체계 등등을 규격화하는데 이것을 스탠다드제이션 어그리먼트 표준화 협정이라고 부르고 줄여서 스탄아그라고 했습니다.